안녕하세요. 아재 운동 TV의 안주인 아재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매달리는 운동부터 다양한 운동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미션입니다. 시간 제한은 28분이고요. 라운드당 운동 종목이 많습니다. 풀업 3개, 토투바 3개, 푸시업 6개, 버피 6개, 스쿼트 9개, 런지 9개. 참 종류가 다양하죠? 오늘 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맨몸 운동입니다. 맨몸 운동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28분 동안에 라운드를 최고로 많이 수행하고 그 기록을 카운트합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2라운드 먼저 풀업 3개, 동작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토투바 3개, 연속으로 안되네요. 그런 다음 푸시업 6개, 그리고 버피 6개. 종류가 많다보니 기록판을 보고 계속 동작을 숙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쿼트와 런지가 남았습니다. 9개씩. 맨몸 운동을 대부분 거의 모든 맨몸 운동을 다 오늘 하고 있네요. 자, 3라운드 풀업 3개, 토투바 연속으로 안돼요. 3개. 그 다음 헷갈리니까 기록판 보고 푸시업 6개, 그 다음에 버피 6개. 종류가 6가지라 개수도 다 틀려서 헷갈립니다. 힘들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다른 종목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스쿼트 9개, 런지 9개. 28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과연 몇 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죽어라 달려보겠습니다. 잠깐 3라운드 끝나고 목 좀 축이고 오겠습니다. 과연 오늘 기록이 어떻게 나올까요? 코치님이 옆에서 빨리 하라고 하네요. 자, 4라운드 풀업 3개. 역시 토투가 연속으로 안 돼요. 코어에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전에는 됐는데 말이죠. 다음 헷갈려요 계속. 푸시업 6개. 다음 뭐지? 버피 6개. 정신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알아서 척척 하는데 저는 계속 기록판을 보면서 종목을 숙지해야 합니다. 스쿼트와 런지. 벌써 4라운드째인데 조금씩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물 한번 마시고 조금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 5라운드 시작입니다. 왜 토투바가 연속으로 안되죠? 신기합니다. 저도. 자, 다음 푸시업 6개, 버피 6개. 코치님이 잘하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정신없습니다.
동작도 헷갈리고 매스도 헷갈리고 또 실수했네요. 코치님이 옆에서 복수와 동작을 보면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매무 감시하는 것 같아요. 부담되죠? 이렇게 해서 중수반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9라운드째를 보고 있는데 정말 종목이 헷갈립니다. 매번 힘들수록 더 헷갈립니다. 자, 버피 동서남북 버피 나왔습니다. 하나 할 때마다 방향을 바꿔서 동서남북 버피가 다음 퍼트 9개 런지 9개 빨리빨리 가야죠. 내 최고 많은 라운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갑니다. 자, 10라운드째 두 자리 라운드입니다. 과연 시간 내에 얼만큼 많이 할지. 아, 헷갈렸어요. 투발을 했네요. 풀업인데 풀업 3개 투발 3개 지금 연속으로 되죠? 신기합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힘들지라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운동이 모든 종목이 다 맨몸이라 제가 좋아하는 뭐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근데 자꾸 목이 말라서 그만 돌아다니라고 다른 회원님이 또 지치주네요. 이번엔 물이 아니라 수건입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1라운드 공복 안 헷갈리고 할 수 있을지. 자, 풀업 3개 토투바 3개 푸시업 6개 버피 6개 옆에 회원님이 무릎 아프다고 하네요. 제가 또 챙겨드려야죠. 어디가 아픈데요? 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쉽대요. 이게 한번 보고. 무릎이 신경쓰이네요. 정신없습니다, 저도. 공복과 데스를 다 확인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와중에 너무 정신없습니다. 물도 마셔야 하고 코치님이 또 눈앞에 있어서 오시고 바로 갑니다. 코치님 볼 때마다 빠른 속도로 해야 합니다. 느리게 하면은 혼나요. 아주 눈치 많이 주거든요. 직접 문 앞에서 카운트 해보니 힘도 나는 반면에 힘들기도 합니다. 현재적으로 운동은 아주 잘 됩니다. 시간을 보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만 하고 싶은데 한 바퀴 더 돌라고 하네요. 올라가 올라가. 자, 시간은 거의 2바퀴 가는데 마지막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힘든데 장비 벗어버리고. 이놈의 장비는 왜 장갑은 안 빠지나요? 자, 마지막 라운드 갑니다. 다른 회원님들도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자, 오늘 스쿼트와 런지를 끝으로 13라운드에서 마감했네요. 13라운드면은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